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 한국불교전통의뢰 전승원이 가을학기를 개강하며 수강생 전체가 참여하는 통강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전통의뢰 전승원 학장 정호스님이 주관한 통강에는 2년제 상용과정과 3년제 연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스님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호스님은 지난 8일 강의에서 연부라는 스님은 부처님의 시자로서 경외심을 갖고 법당에 들어와 법음을 전해야 한다며 스스로 자세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각의 의뢰에 맞는 소리를 낼 때 대중을 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전통의뢰전승원은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이론과 의뢰, 불교무용, 수륙작법 등의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